21세기의 대다수 페미니스트들은 결과의 평등에 대단히 집착합니다. 조던 피터스는 기회의 평등에 만족해야 한다고 열변을 토합니다. 기회의 평등을 보장했는데 남자들이 더 출세한다면 그건 선천적으로 남녀의 성격이나 지능이 다르기 때문이니 군말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 대학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20%나 더 많이 입학한답니다. 초중등 교육과정이나 대학생 선발과정에서 여학생들에게 대단한 특혜를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남녀에게 기회의 평등을 보장했더니 상당한 규모의 결과의 불평등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대학생 남녀 비율이 여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나오자 피터스는 불만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과관입니다. 여자들이 대학에 많이 가면 여자들이 손해를 본답니다. 대학 나온 남자들이 줄어들어서 여자가 상승원을 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이랍니다. 상승원이 여자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면 아예 초등학교를 중퇴하고 아무 기술도 배우지 않고 노숙자로 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무 남자하고나 결혼해도 상승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여자가 상승원이라는 목적을 위해 스스로 출세하고자 하는 욕망을 포기해야 합니까? 왜 여자는 자아실현보다는 남편을 통한 출세를 추구해야 합니까? 저는 자꾸 의심을 하게 됩니다. 피터슨이 과연 기회의 평등을 애지중지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기회의 평등이 남자에게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때 피터슨은 황당한 소리를 하면서 불만을 드러냅니다. 기회의 평등이 남자에게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때만 피터슨이 행복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피터슨이 애지중지하는 것은 기회의 평등이 아니라 남존여비입니다.